이전까지의 파격사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사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파격수다가 벌써 42회가 됐습니다. 네. 그 전에 또 김희철 씨와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조회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고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오늘도, 완전 정반대이긴 하지만, 또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파격수다가 천공보다 더 신통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BTS에게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를 강요한 사안을 놓고 앞으로 연예인들을 권력이 마구마구 활용할 것이다. 막 써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가수 윤하 씨죠. 예. 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간담회에 참여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뉴 스페이스의 시대, 네. 글로벌 우주경제의 개척자들과 만나다. 그래서 우주경제의 개척자 40명 중에 한 분이 윤하. 그럼 윤하 씨가 우주경제를 개척했나요? 어떤? 그래서 이제 띵이 해가지고 사유를 막 찾아봤더니. 언제 우주산업에 가셨지? 예, 여기에는 주로 이제 우주산업계의 주요 벤처기업이라든가 네. 또 신진연구자라든가 우주 분야의 경연대회 시상자들 뭐 또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뭐 동아리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꾸준히 밀어서 네. 그게 역주행을 이뤄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경제의 개척자다. 이러면서 참여를 했다고. 김원식 평론가님. 그 노래 제목이 우주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영어를 네.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주스러운 건가요? 가사도 약간 그 블랙홀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사랑에다가 은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팬들끼리는 화제가 되긴 하죠. 네. 근데 그런 건 뭐 일상적이잖아요. 아니 그럼 우주를 나는 볼빨간 사춘기는 왜 안 나오며? 아니 뭐 우주와 관련된 가수들이 많잖아요, 김우식 평론가님. 자, BTS의 소우주. 소우주 같은 경우도 반짝이는 별빛들 하면서 네.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콜드플레이하고 협업해가지고. 네. 심지어는 그래미까지도 이렇게 노렸죠. 노렸던 그런 작품인데 이거 다 놔두고 갑자기 왜 가수 윤하를? 의아하네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에 그런 것도 올라옵니다. 아니 윤하를 괴롭히지 말고 저기 우주 대스타 김희철 씨와 함께하지. 그렇잖아요. 우주경제. 야 진짜 우주경제네. 우주 대스타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연결고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윤하 씨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 좀 생뚱맞은 이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이 네.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단어가 있었어요. 네. 워딩이. 우주문화였어요. 아까 뭐 우주경제 말씀하셨는데 우주에 네. 경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우주문화도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 우주문화, 그러면 우주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들이 만든 문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네요. 아니 사실 우리가 뭐 문화인류학이다 그러면 우주공간에서 뭔가 인간의 흔적이라든지 네.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뭐 그 어떤 활동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윤하의 노래는 인간과는 상관없는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사건의 지평선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블랙홀 안에 막 그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경계선이 무슨 의미냐 사랑으로 비유하자면은 이별이잖아요. 더 이상 블랙홀로 빠져들게 되면은 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건데 이게 갑자기 우주 문화, 우주 경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게 되면 팬들의 그런 어떤 취향 이런 것들 자체도 좀 훼손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다가 그 우주의 어떤 특별한 법칙이라든가 뭐 관측되는 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노래 만든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니 타일러였던가요? 사랑의 개기월식인가? 개기일식인가? 토털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뭐 이런 거. 사랑의 개기월식. 예. 개기, 토털 이클립스니까 일식인가? 그렇죠. 네, 그, 사랑의 개기일식. 우주스럽네요. 내 마음에 예, 왔다. 이거는 내가 마음이 그만큼 깜깜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주의 어떤 현상을 갖고 온걸 가지고 그러면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정읍사, 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주문화를 개척한 문화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그거 적용했어야지. 굉장히 폭이 넓어지네요. 그것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생뚱맞은 그런 어떤 이유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웃기고 네. 초청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거를 또 심각하게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나는 진짜 이거 SNL 그 대본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SNL에 데려갈 때 윤아를 그런 식으로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데려가면 대박 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SNL인데 거기에 윤석열을 역을 하는 그 누구야 김민교 있고 그다음에 주연영이 그 여사 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찬에 초대됐는데 곧 밖에 우주문화 개척자 윤아 뭐 이러면 윤아가 어리둥절하면서 들어가서 제가 뭘 했나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뭐 이러면서 나오면 막 빵 터질 거 아닙니까? 진짜 역주행하셨잖아요. SNL 지금 소스를 제공해 주시네요. 코미디네. 그거를 현실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꽁트 같고 코미디 같다는 말인 거죠. 네. 아 심지어 제가 정말 재밌는 걸 봤었는데 코미디에서 또 본 거거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절약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는 네. 홍진영 씨가 와야 되겠다. 사랑의 배터리. 아니 그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 어이가 없고 생뚱맞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해명을 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말을 만들 때는 그래도 그 조언을 할 때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우주 경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주 산업들을 갖다가 막 약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인 어떠한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주와 관련된 노래가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는 범주가 다른 거예요. 우주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우주 경제,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우주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래서 음악을 저번에 이제 BTS의 음악을 갖다가 이제 송수신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런 그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선점을 했다. 이러면은 문화를 이용해서 우주 경제를 창출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을 별에다가 비유하고,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를 유니버스, 우주에 비유했다고 해서 그게 우주 경제가 됩니까? 이거는 정말 인식 자체가 너무나 저열해가지고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네. 우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은 어떻게 하나? 성관계는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과 함께 그런 새로운 뭐 어떤 의벽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렇다. 이건 우주 문화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우주를 은유해가지고 사랑 얘기를 한 노래가 우주 문화입니까? 뭐 우주에서 살면서 거기서 뭐 우주인들 사이에서 히트한 노래가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인정.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도 사실 어거지로 인정해 준 겁니다. 어거지죠, 사실은. 정말. 아이고. 사실 이거는 저는 영화계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계가. 진짜. 왜냐하면 영화계만큼 우주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곳이 어느 분야가 있어? 그러네요. 예. 네. 그건 진짜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주 문화하고 우주 경제. 그러면 우주 문화. 그러면 달에 표착을 했어. 고유아 바다의 배두나 씨. 맞아요. 그럼 고유의 바다에서 진짜로 그 기지를 건설했을 때 그건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두나 씨는 나와야 되고 네. 또 승리호 물론 미래 상황이긴 하지만 전함을 이끌고 우주 공간에서 전투를 쓰레기를 수집하고 지금 우주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네. 우리가 성장일로로 너무만 생각하고 뭐 우주를 미개척을 하는데 인간이 만든 쓰레기 때문에 우주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면 거기서 우주 경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송중기 씨를 초청을 해야지. 아니면 저희가 봤던 네. 넷플릭스 정의의 김현주 씨가 네. 나와도 되고. 맞아, 맞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흔적이 만든 그런 것들을 우주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주 경제까지도 정의에서도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미래에 굉장히 전도유망한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럼 영화인들, 배우들, 감독들 딱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딱 윤아 씨 한 사람만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불균형적이다, 공정하지 않다, 맞습니다. 장르 간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도 이건 혹시 누군가의 의도와 취향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또 그날 또 패션이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 네. 유나 씨의 그날 패션이 유독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아 누굴까요? 여사님이시죠. 아... 그러니까 아, 우주 여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개인의 사적인 어떤 취향과 관련돼 있는 목적. 사실 뭐 그 김건희 여사는 외국에 그 초청을 받아서 나갈 때도 네. 자기만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보 사진 찍고 오시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에도 김건희 여사만의 목적이 있어서 유나와의 친분을 쌓기 위해서 혹은 이전서부터 유나와 친분이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적인 그 장소에서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뚱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내놓은 워딩이 뭐냐면 우주 경제의 개척자이고 우주 문화의 선봉장이어서 이 사건의 지평성이 역주행을 해서 그래서 불렀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날리면 바이든 해명한 거하고 대동소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진짜 대중문화 평론가 입장에서 이런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 산업계의 메커니즘이나 일상적인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밑단 뒷면에 뭔가 다른 검은 거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일관된 게 있네요. 예를 들면은 청와대 개봉하면서 거기에 모델들한테 사진을 찍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눕고 뭐 이렇게 노출하고 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원래 해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흉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뭐 고성이나 뭐 특별한 공간에서 모델이 사진을 찍었다. 사실 그 겉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침해를 하면서까지 안 했던 점. 그런 점을 간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레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결국 아 우주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섭외해. 항상 이게 일관돼. 약간 B급이나 C급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알맹이는 없고. 알맹이는 없고 이제 겉무늬만이 가져오면서 네. 명분을 이제 억지로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그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닌 것만 보다 보면 이런 식의 기획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회사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그런데 아,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권력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반발을 못하고 진행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유나 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권과 연루가 되어서 구설수에 오르는 거 이거 특히나 2030 여성들이 좋아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들은 연예, 방송 이쪽하고 정치 쪽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 또 팬덤이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가 좀 그게 심각한 편인데 방송인이나 혹은 연예인이 정치 색깔을 가진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연예인이 뭔가 정치에 활용이 되면 이건 무조건 이용당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얘가 뭔가 꿀리는 것 혹은 뭐 캐비넷이라던가 뭔가 걸리는 것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이용당하는 건가? 라는 의심도 같이 하게 되고 괜히 나쁜 일과 연루가 됐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예인이니까 김연경 씨, 뭐 남진 씨 다 극구 부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인의 정도가 조금이라도 미미하면 또다시 의심이 증폭되거든요. 왜 쟤는 확실하게 부인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연예인에게 치명적이죠. 유나 씨는 아예 회사에서 보도자료 돌렸고요. 자기가 인스타에 올렸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봐도 연예인과 그 소속사가 정치와 연관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바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진짜 요즘에 2030들은 이런 걸 별로 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래서 하이브에서 그 부산 그 홍보대사, 엑스포 홍보대사로 BTS가 선정이 됐을 때 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하이브 경영진들 같은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역에 관련돼가지고 뭔가 모종의 뭐 합의 내지는 거래가 있었거나 거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타격이고 다만 예, 실제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의혹이 다 사실 사라졌지 까방권이 생긴 거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미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다고 가면 욕먹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이고 네. 지금 이 7080 시대 때나 있었던 연예인을 마음대로 자신의 무슨 뭐 노예나 뭐 혹은 들러리처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아 씨가 주목을 받았던 게 역주행하고 네.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에서 1등했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지상파 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 안 했더라면 과연 불렀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1등 이걸 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윤아 씨에 대해서 좀 숟가락을 얻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차라리 우주에 관련돼서 다뤘던 뭐 인디밴드들을 네, 의미라도 있지. 여러 명 이제 불렀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딱 왜 한 사람만 집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1등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인기에 왜 편승하려고 또 여성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좀 여기다가 또 이 외에도 비슷하게 좀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K-POP 산업에 최근에 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이브 그리고 SM 카카오사의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K-콘 수출 전략 보고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안에 자기가 끼어들려고 한 거죠? 그건 너무나 뜬금없는 상황이었죠. 이것도 뭐 숟가락 얹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숟가락 얹기라고 그 정도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인데 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자 일단 이 분쟁이 벌어진 이유는 얼라인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네. 1%를 취득을 하면서 이제 SM을 뜯어고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1% 갖고 뭘 뜯어고칩니까? 발언권이나 나오는 게 다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배우가 있다, 배우가 있다 그랬다고. 근데 그 시기를 잘 보세요. SM의 그 이수만이 네. 7월에 그 재정전략회의라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수만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사실 그 윤석열 캠프까지는 안 들어갔다고 해도 뭐, 그,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줬다는 얘기들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재정전략회의에 이승만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이후에 온라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우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카카오가 뚝 등장해. 9%나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나서서 이수만을 그 디스하고 이수만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하이브가 참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네. 하이브가 참전한다 그러니까 또 K-콘 수출 전략 보고를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닥에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쵸. 우연이라는 건 없고 시계열로 딱 해놓으면 이거 뭐지? 이런 의구심이 네.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모양새가 카카오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수만 입장에서는 다 도와주고 나서 지금 팽당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 난데없이 카카오가 등장했다는 건 사실 업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고요. 또 팬들 입장에서도 좀 난데없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런 결정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이후에 그거를 이제 어쨌든 받아 인용을 했고 위법사항을 이제 3월 초에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수만 쪽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했던 거는 아니 주주총회에서 일대 주주를 배제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럼 이게 뭔가 다른 큰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왜 카카오는 좀 미흡하냐? 아니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당 깔아놓고 와서 그냥 제주 넘으세요. 돈은 저희가 모세요. 이런 기업인데 여기에다가 SM을 몽땅 다 넘겨준다. 이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공감을 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후 사정을 보니까 다시 K-콘 수출력 전략 보고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갑자기 언제 K-POP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타이밍에 수출 전략 보고를 받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산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SM을 살 법한 이유는 있다고. 왜냐면은 카카오는 앞으로 이 플랫폼 기업의 어떤 한계를 좀 본 거예요. 나름대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특히나 엔터 산업에 있어서는 진짜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컨텐츠 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IP 확보에 현안을 해가지고 지금 특히 카카오 스튜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일단 웹툰하고 웹소설을 그야말로 싼값에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씩 둘씩 응, 헐값도 이런 헐값이 없죠. 그걸 하나씩 둘씩 그냥 까내서 나 이거 갖고 있다. 너희들 어떤 애들 올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블들을 하나씩 삼켰거든요. 드라마 제작사들, 영화사들 삼켰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이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특히나 내러티브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영화 드라마 관련된 산업의 지각 변동을 네. 스튜디오 룰루랄라와 양대 산맥이 돼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K-팝까지도 가져간다. 특히 SM 같은 걸 가져간다. 그러면 거대 공룡이 돼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이브가 독점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가져간다는 것을 컨텐츠 업계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카카오의 대표가 누구다? 김범수야. 근데 김범수하고 김건희가 이전에 사진도 찍고 더군다나 친분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게임산업협회 그 회장을 카카오의 김범수가 할 때 네. 그때 그 게임산업협회 이사 발행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을 정도로 네. 굉장히 밀접한 사이라면 지금 카카오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카카오의 로펌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런 로펌으로서 이미 일을 안 했던 사람이라면 모르되 검찰총장이 있었을 때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이 최은순의 로펌이었잖아요. 네.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검사살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 만약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이런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 전두환 정부 시절에 3S 정책 비슷한 사례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카카오가 그 K-팝과 드라마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군다나 웹툰과 웹소설까지 다 갖춘 그런 거대 공룡이 딱 되는 순간 카카오 하나만 딜을 하면요. 여기서요. 무궁무진한 걸 만들 수 있어요. 다 점령할 수 있죠. 윤석열 전기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아. 윤석열 찬양곡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서로 윈윈한다고 하면서 딜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딜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세요. 뒤에서 당신 키워줄게. 이게 80년대 전형적인 거거든. 내가 당신 키워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줄래? 이런 식으로 딜을 해서 서로가 공생관계로 살았단 말이에요. 연예인들과 정치권이. 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요구하는 게 기껏해봤자 오늘 하룻밤 자줘.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예 나를 우상화시켜줘. 이런 걸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만 잘 잡으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허황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은 하다. 그러면 신종 3S 정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IP가 중요하고 컨텐츠를 지금 어쨌든 K-POP 스타를 끼고 해야 네. 결국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고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컨텐츠 자체에 정치적인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CJ E&M 사례를 조금 원용을 한다고 그러면 CJ E&M 대표가 누구였죠? 검사 출신이었어요. 네네네. 아, 이제 검사 출신이 됐죠. 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잡음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나요? 지금 잘 들려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하이브가 이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경영을 하잖아. 이제 국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K 컨텐츠 수출 전략 보고라는 건 결국 예전에 7, 80년대 국내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경영이거든요. 그럼 글로벌 경영을 하게 되면 자리가 많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럼 결국에는 전략 보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자기 세력 신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K-팝이.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정치적 의사 반영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자기 사람 심기용으로 정치권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니, 네. 말씀 들을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 리스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곧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 행사부터 와. 이런 것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윤아라고 하는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야, 너한테 못 주겠어. 나한테 가까운 이 회사한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야, 여기 중동 지부는 우리 애 중에, 캠프에서 일했던 애, 괜찮은 애 있거든? 얘 집어넣어줘. 아, 그 다음에 저쪽 미주 지부는 우리 장혜찬 어때? 이러면서 집어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들이, 다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야 이번에 제대로 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검사 윤석열 어때요? 이러면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럼 이런다. 거절할 수 없게 되겠죠. 못 거절해요. 아... 거절 못합니다. 예. 우주 경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거 아니야. 우주로 큰일 났습니다. 세력 이게 심어가지고 야 거기 국고 혈세 하면 안 되겠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아,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윤하 씨가 청와대에 초청당한 그 사실을 그냥 쉽게 흘려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엔터 산업에 관여하는 순간 엔터 산업이 폭망합니다. 실제로 저런 식의 시도들을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중국인데 지금 어떻게 된지 보세요. 폭망했지 않습니까? 뭐 우상화에 막 이용을 해서 결국 그 수많은 그 창작자들이 다 중국을 떠났어요. 맞아요. 4세대, 5세대 감독들 다 어디 갔어요? 맞아. 아, 한숨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방송 끝나면 사건의 지평선이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파격스타 시즌4 이슈 있습니다. 윤하 씨가 청와대에 초청받은 이유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은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어떤 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들은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려드리고요.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과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성수대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해주고 있는 든든한 지킴인데요.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거든요.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 또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 자타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 저희는 방송 때마다 덕분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를 안 마시면 심심해요.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커피 유목민 있으실 거예요. 어떤 커피가 내 입맛에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김성수 커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쳤습니다. 진한 커피 향은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맛은 달달하면서 신맛까지 뒤따라오기 때문에 커피로 마실 수 있는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드립백 세트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39,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커피 3박스를 전단과 함께 배송해 드립니다. 원두 세트는 36,000원이고요. 배송료는 3,300원이 별도인데 두 박스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문자 예약 주시면 되는데요.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있으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내일 봐요. 내일이 아니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